국민의힘 법제사법 의원들입니다.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배제한 채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돌파해 보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오판입니다.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빙자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로 퇴장을 한 것을 두고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지나 생각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스스로 지금 본인들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절차와 내용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법안입니다. 50억 클럽,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각 의혹은 현재 검찰에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하여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각도로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특별검사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대장동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실관계가 수사로 밝혀지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 특검을 강행한다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특검이 실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과 비용 소요는 물론 오히려 수사 지연 및 증거 멸실로 이어져 신속한 진실 규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이 50억 클럽 수사를 지연시켜야 할 사유가 있지 않고서야 이토록 50억 클럽 특검법을 졸속 추진하려는 저희가 무엇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말대로 4월 13일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늘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